위선자 10명을 죽이는 것보다 보통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게 더 낫다. 확실하지도 않은 테러 때문에 오보를 낸다고? 그럼 진실은 영원히 묻혀버려. 지금은 오보가 진실입니다. 솔직히 누가 왜 이 테러를 하는지 저 몰라요. 근데 그냥 그 보통 사람 살리고 싶어요. 알아보냐? 빨리 죽여! 정부를 움직이는 세력이 정말 있습니까? 형! 어 깜짝이야! 이씨. 저 탈영했어요. 형, 바람개 아시죠? 그게 왜? 조작된 거면요. 그럼 그 디스켓 안에 바람개가 들어있단 말이지. 네가 한 말 책임질 수 있어 지금? 내 개새끼 형까지 못 믿으면 저 진짜 이제 갈 데도 없어요. 여기가 끝이라고요. 너 정체가 뭐야? 자, 컴퓨터 설치됐고. 아, 뭐 걸렸네 이거. 1, 2, 3, 4 차례대로 쳐보면은 암호 풀 수 있는 거 아니야? 근데 합치면 160만 개 넘어. 할 수 있겠냐? 할 수 있어 선배. 보세요, 이게 바람교 문서예요. 1047, 1047 숫자가 같죠? 응. 그때 사고 촬영 본이에요. 우리 기자잖아요.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. 저번에 그 선거 부정 사건 그걸로 특종상 받고 서울로 스카우트 된 친구야. 손진기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예. 잘 부탁드립니다. 얼굴 맨날 잘 부탁한대죠. 아이씨. 이 사람은 3년 전에 금문도에서 실종됐는데 익사처로 발견됐고 독일에서 실종된 거예요. KGB가 죽였다는 말도 있고요. 민간인 사찰 말입니까? 우리나라에도 그 정보 위에 정보가 있다고 하는데.